무슨 과정이냐 하면 일체 아를 인식하여 열반을 삼기 때문입니다. 일체 아란 것이 일체 아가 아도 여러 가지 많죠. 나다 내 것이라는 거. 가령 육체도 나다. 지수가 풍 4대 4대가 다 나다. 생명도 나다. 영혼도 나다. 우선 삼원 700 정신도 나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일체 아에 속하죠. 이런 것들은 다 나가 아니다. 그런 가도 나가 아니고 소화도 나가 아니고 또 범부들이 보는 범화도 나가 아니고 또 그 다음에 개체인 개화도 나가 아니고 저저 바라문교 힌두교에서 범화도 나가 아니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일체 아에 속해요. 이런 것들 육체를 나라고 하든지 생명을 나라고 하든지 영혼을 나라고 하든지 정신을 나라고 하든지 또는 가, 가짜나 조그마한 나 범부대로 나 개체의 나 범아 범천 범천은 불아후마나 가장 청정한 존재 그런 나를 인식한다 해도 그건 일체아에 속하지 일체아를 인식하여 열반을 삼기 때문이다. 그건 열반이 아니에요. 반대말은 진하지. 진하요. 여기서 반대말을 찾으면 이런 건 다 아니에요. 이런 아는 전부 다 아니지. 이제 반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대지. 불성이나 말만 다르지 같죠. 불성이나 각성이나 또 법성이나 여기서도 나라고 고집하면 아니라요. 또 고집하면 병이라 집지하면 실도라 피리 사로라 영각 뭐야 저 영각 아니라 신신명예 삼조 성창대사에 고집하면 벌써 잘못된 거예요. 법도를 이깁니다. 반드시 삿된 길에 들어가요. 피집 사도라. 집지하면 실도라. 피집 사도라. 그러니까 안 좋은 거지. 불성이니 법성이니 법계니 또는 법신이니 여대장이니 감출장장 이런 것들은 요것하고 반대 현상입니다. 그러더라도 여기에 고집하면 또 진짜 나는 아니요. 여기에 또 반대말은 가가 아닌 진화가 있죠. 소화가 아닌 대야 큰 나가 있고 범부의 나가 아니라 성인이 되는 성인은 나지. 계약 아니라 우주 전체의 전화가 되고, 범화가 아니라 치라지. 반대말은 치라나 해. 지나나 뭐, 비슷한 건데. 이렇게 반대말이 있어요. 작은, 그러나 범부들은 아까 말한 이런 것 내놓고, 대화도 내놓고, 진화도 내놓고 꼭 이런 것만 고집하지. 가하나 소하나 범하나 또 범천어 개하나 범천어 아나 그런 것들이 일체 알아요. 그걸 가지고 열반으로 여기기 때문이며 징함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것을 성취했다고 이름하기 때문이니 그게 잘못된 착각이죠. 비유컨대는 어떤 사람이 도적놈을 원수 도적을 자기 수양아들로 잘못 착각하고 아들로 여기네 그 집의 재벌을
마침내 성취하지 못하느니라. 다 훔쳐나가지 도적놈이. 무슨 까닭이냐 하면 아예가 있는 자는 또한 열반도 사랑한다면 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열반도 좋아하거든. 생사를 싫어하는 마음은 열반을 또 좋아하는 마음이거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직까지 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바로 아상이라. 아예의 또 뿌리를 완전히 항복하여 금강경의 그 마음을 항복한다는 것처럼 열반상을 삼으며 또 아를 미워함이 있는 자는 또한 생사를 미워함이라. 예라고 하는 것이 참 생사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니 법예니 두 가지가 다 나빠요. 법문대로 아예나 성문대로 법예나 두 가지가 다 나쁘지. 법부들은 법부와 외도는 아예를 갖거든. 그건 번외장이 되죠. 그걸 번외장이라고 그래요. 법예를 또 갖는 수가 있죠. 법예는 이제 그건 소지장이 있어요. 법예를 주면 이건 성문들이지. 성문 연각은 법예가 있죠. 법예. 그래서 법집이라. 법예를 갖는 사람은 법집에 걸려요. 아예를 갖는 사람은 아집에 걸리고 두 가지가 다 병통이죠. 범부, 외도가 이제 범부나 외도가 성문연각은 아예는 떠났지만 무가를 체득해서 아예를 떠났지만 법예가 있거든. 그러니까 소지장에 걸리는 거예요. 성문연각은 소지장이 남아있어. 번외장은 끊었지만 그래서 성문연각은 그래서 소생이라고 법집이 남아있거든. 아공만 되었지 법공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싫어하든지 열반을 좋아하든지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에 관한 것을 좋아하든지 모두 다 그게 다 무명의 하는 짓이라. 무명의 그 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요. 그러기 때문에 애가 참 진짜 생사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생사를 미워하나니 그는 해탈을 못하는 것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아집이나 법집이나 번외장이나 소지장을 다 떠나야 해탈을 하는데 진짜 해탈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해탈 못한 것을 지금 말합니다. 운하당지 법불 해탈고 법에 대해서 해탈을 못하는 것을 법해탈을 하지 못하는 거죠. 능금기에서는 법해탈이라고 나오죠. 법해탈을 불자가 밑에가 놓여놓으니까 좀 이상하지. 법에 대해서 해탈 못한다는 그 말은 법해탈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요. 어떻게 법에 대해서 해탈 못하는 것을 어떻게 마땅히 알아야 되느냐. 전남자여 저 말세 중생이 보리를 닦아 익히는 사람이 자기의 조그마치 좀 바늘귀마치 아는 것 가지고 스스로 청정함을 여기는 것은 아상의 근본을 능히 다하지 못함을 말넘기 때문이다. 요즘에 바늘귀만한 소견이 나면 알았노라고 크게 자기를 크게 평가하지요. 자기가 선지식이 되었다, 도인이 되었다, 자기가 최고로 잘 알았다고. 그게 미징이라 미징. 조그만치 아는 거. 세 발의 피지.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보면 맞는 것도 같죠.
바닷물 한 방울만 맛보아도 바다 물맛을 아는 거라고. 바닷물 전체나 바닷물 한 방울이나 짠맛은 똑같지요. 그렇게는 아는 수가 있기야 있겠지만은 그걸 고집하면 안 돼요. 조그마치 아는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은 본래 청정한 것으로 자청정으로 자성청정이요. 그 전에 자성청정, 이구청정 두 가지 말했죠? 자성청정. 자성청정을 자청정이라 해요. 본래 순수하고 본래 깨끗한 그 자리를 자성청정이라 해요. 자청정은 자성청정을 가리키는 말이요. 후천적으로 닦아서 성불하면 이구청정이라고 하죠. 때를 떠나. 성불하기 전에도 본래 부처와 똑같이 청정한 자리를 자성청정이라고 해요. 등의 아상의 근본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저 법을 찬탄하면, 아, 당신이 참 위대하신 대선지식이십니다. 당신은 그야말로 참 대도인이 되셨습니다. 당신만이 정법을 제대로 체득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찬탄을 칭찬할 경우에는 곧 기쁨을 내서 도인들 마음 낫기 참 간단해요. 간사해요. 칭찬해주면 좋아하거든. 어? 대통령도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종정시인도 칭찬해주면 좋아하지요. 상대를 칭찬하는 것은 다 좋아라 그래요. 곧 환희를 내어서 문득 그 상대를 제도하고자 하고 반대로 그가 저가 얻은 바 법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득 더 성을 내. 당신 도 깨친 것이 제대로 깨친 것이 아니라고 비방해 보세요. 도인 아니라 선지식이라도 기분을 안 좋게 갖지 않아요. 고달라 아상을 견고하게 집지해서 안회화식, 안회화식이 장식이죠. 열애장식, 뇌야장식, 안회화식 장식 속에다 제팔식이요. 잠복하고 그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근에 유의하여 일찍이 간단 없느니라.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육근에도 그것이 아상이 육근에 수시로 놀아나지. 놀아나는 것이 유희죠. 논이는 거. 어린애들이 유희를 잘하잖아요. 꼬마 친구들. 그와 같이 육근에 이 아상이 깊이 깊이 아리아식에 잠재해 있어가지고 안근이나 눈이나 귀나 코나 혀나 모두 그런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런 등에 자꾸 나타나죠. 나오는 거죠. 유희를 해서 일찍이 간단이 없느니라. 간단하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저 도를 닦는 자가 아상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청정한 각에 청정 원각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나니라. 선남자여 만일 아공의 도리를 알면은 소승 나한만 돼도 그렇지요. 나를 걸뜯는 자도 없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나를 칭찬할 것도 없어야지. 에? 또 나가 있어서 설법을 하는 것은 아가 끊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아까 각성식이라고 한 것도 나가 좀 있는 거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나가 있어가지고 설법하는 것은 아상이 끊어지지 못한 것이니 중생의 수명도 또한 다시 그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상 다음에 인상은 빼버렸구만요. 아상과 비슷한 게 인상이고 그 다음에 중생상, 수자상 그걸 중생과 수명도 그 말이요. 아까 아상이 남아있어도 말이 아니지만 남아있어가지고 설법을 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은 중생상이나 수명상까지
남아있어 가지고 설법하는 것도 역시 아가 끊어지지 못한 것이다. 선남자야, 말세 중생이 병을 말하여 법을 삼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히 불쌍한 자가 된다고 이름하나니 말세 중생들은 거기에 보면은 마음병, 번뇌, 무명의 법을 가지고 그게 진짜 법으로 여기죠. 요즘에 여러 사이비 종교 교주들 다 모두 여기에 해당돼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녀들이 정말 마음병을 깨끗이 제거를 해가지고 교주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걸 외도라고 하죠. 외도 범부에 속하는 거요. 병을 가지고, 병은 바로 무명.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뭔가 배경을 하나씩 둡니다. 배경을 두어서 그것을 끝내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을 가지고 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최고 신앙의 대상으로 부처님을 배경으로 두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할지 몰라도 불교에서는 그게 없어요. 불교 최고 궁극의 진리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불교 진리를 말하는 것이 최상승 진리거든. 부처님은 범부 중생한테 스승으로 이렇게 하나 받을 뿐이지 마음속에 부처가 남아있으면 그것도 법집에 걸려. 그렇기 때문에 조사선문에 부처 보기를 원수같이 보란 말이 나오죠. 부처와 조사 보기를 원수같이 봐야 된다. 너무나 좀 각박하게 말씀을 했지요. 만약에 부처에 집착해서 구하면 부처의 속박을 받고 조사에 집착해서 구하면 조사의 속박을 받는다. 그런 말이 전등록에도 나와 있고 선과구감에 나오잖아요. 내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견불 견조를 여 원간이 너무나 각박하게 말을 했지만 그 굉장히 집착을 끊는 데는 굉장히 좋은 독약, 극약 처방이에요. 수행자, 참선 수행자들은 부처를, 그러니까 초불 원조 가지고 부처도 뛰어넘고 조사도 뛰어넘어요. 부처를 보고 조사 보기를 원수같이, 원수집 같이 할 것이니. 왜냐하면 약착 불구하면 만약에 부처에 집착해서 도를 구하면 피 불박이요. 부처에게 속박을 받는다. 또 약착 조구하면 선과구함 보시면 끝부분에 나옵니다. 만약에 조사에 집착해서 구하면 피조박이니라. 조사에 또 속박을 받는다. 불조에 대해서 속박을 다 받지 말라. 그 다음 말이 유국 개곤이 구하는 것이 있으면 다 괴롭나니 불여 무상이라. 본래 일이 없는 것,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일이 없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불여 무상. 여기는 잘못하면 깠다면 마음을 방탕하게 두는 자에게는 또 큰 병이 되지요. 그러면 공부도 할 필요도 없다.
뻥컴 멍청이같이 그냥 멍하고 공부도 안 하고 하면은 그건 참으로 말도 안 해. 공부를 푸지런히 용맹정진 한 사람한테 이 처방이 맞지. 공부도 전혀 안 하고 발신도 수행도 안 한 사람한테는 이 말이 해당이 안 돼요. 배 아픈 사람한테 배 아픈 약이 처방이 맞지. 배도 안 아픈 사람한테 그 처방은 필요치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은 말씀은 법문이지만 극약 처방처럼 아무데나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알고 법을 써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용맹정진하고 발심 수행을 너무 부처님이 최고로 이렇게 막 그냥 하는 사람한테 그 마음의 때를 벗겨주기 위해서 이런 법문이 해당되지. 보통 지금 말세 중생들은 공부도 잘 안 하는데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놓으면 도래어 큰 암적 존재라요. 마약보다 더 나쁜 아주 처방이지. 비록 부지런히 정진을 하나 모든 병만을 더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니니 청정각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말세 중생이 사상을 알지 못하고 열애의 해와 열애의 견해 부처님이 아시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견해와 또한 소행처 부처님이 행하신 바 예를 들면 선과 교는 열애의 해에 해당되고 모든 부처님의 율문은 율장은 개율한 소행처에 해당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자기 수행으로 여기면 마침내 성취하지 못한다. 사상을 제대로 끝내놓고 해야 되지. 사상은 그대로 가지고서 열애의 개정애를 아무리 닦아본들 안 된다 그 말이요. 그 말이요. 개정에 해당되지요. 정해는 열애해에 해당되고 소행처는 개에 해당되고 첫째는 사상을 벗어나야 된다 말. 사상을 요단해서 사상을 끝내버려야 된다 말. 수요를 해야 돼요. 요즘에 졸업하면 수요한다고 가지요. 어? 수요. 수요를 해놓고 사상을 수요해놓고 열애의 그 정법을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 말이죠. 혹 어떤 중생은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고 징득하지 못한 것을 징득한다 징득했다고 해서 도를 통달하지 못하고서 도통했다고 남에게 자랑하지. 그러기 때문에 오계 가운데 불망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거짓말하지 말란 말. 도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도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큰 대방어거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계 네 번째가 불망어요. 승진한 자를 보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 수승하게 정진을 하는 사람을 보고는 고녀시 미워하거든. 마음에 질투를 내는 것은 저 중생들의 아애를 끊지 못함을 말미암은 것이네. 자기가 제일인데 자기를 제일 깎듯이 사랑을 하는데 자기 외에 어떤 놈이 정진을 잘하고 자기보다 나은 존재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미워하거든. 질투를 해요. 그런 마음씨를 가지면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느냐? 청정각에 능이 들어가지 못한다. 세속 사람들도 못된 놈은 이런 마음씨를 갖지요. 승기자를 연기라.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해. 그건 아주 못된 버릇이요. 도래 찬양하고 더 받들고 칭찬을 해줘야 되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거든. 나이 버리라고 하고, 어? 그놈, 제거하려고 하고. 그래, 정치라도
정치가 제일 나쁜 놈이요. 정치인들 하는 짓이. 정치인들은 자기 라이벌이 있으면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승만이 정권을 잡으려니까 여운영, 김구, 또 장덕수, 송재우 다 날려버렸죠. 그런데 안 날린 사람들은 더 있어요. 김성수는 안 날렸죠. 조봉암도 나중에 가서 그 방에 찍고 조봉암도 날려갔는가. 그런데 불교에서는 육조단경에 이 말 나오죠. 불교의 수행자는 징계를 불관심하라. 마음에다 관심 두지 말란 말이야.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다 안 좋은 거야. 탐진이지? 탐이 애가 되고, 신이 징계야. 징계를 불관심하면, 장신 양과 가라. 두 발 쭉 뻗고 편히 얼마든지 쉴 수 있단 말이야. 징계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밤중에 어떤 놈이 와서 자기를 습격할지, 자기가 누구한테 폐해를 당할지 모르거든. 어떤 처사가 저 영도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별장을 지어가지고 살았는데, 얼마나 돌담을 두껍게, 그 위에 탱크가 가도 괜찮겠어요. 돌담을 두껍게 해가지고, 높이 쌓아놨어. 여기 원장 스님, 교육원장신, 무비신도 그 절에 가봤거든. 그 안에다는 부처님 모셔놨어. 나도 그거 봤는데. 그래서 이 원장신, 무비신님이 저 사람은 저 신도는 남자 신도도만요. 전쟁 공포증 환자라서 이렇게 돌담을 높이 쌓았다고. 꼭 저 중국 같은 성으로 쌓아놨어요. 그거는 총알로 대포로 쏘아도 괜찮겠대요. 돌을 떨어낼 수 없잖아요. 그것도 징계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담을 굉장히 많이 쌓은 거죠. 조금만 이것만 끝내보려고요. 선남자야 발세중생이 성도를 희망하듯 다시 깨달음을 구하지 말고 오직 구하는 것이 없고 오직 담문만을 더하여 악연을 칭장하나니. 그러니까 안 되죠. 나라고 보는 그 자기 소견만을 더욱더 불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말세 중생들이 그렇게 안 좋은 짓을 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만 마땅히 정근하여 용맹 정진을 해서 번뇌를 항복받고 대용맹을 분발해서 이렇게 해서 얻지 못한 것을 얻어야 되고 끊지 못한 번뇌를 하여금 끊어서 탐진치만 탐진애만과 천곡은 아첨하고 마음이 비틀어진 질투 천곡과 질투가 경계를 환경을 대하도 환경을 대함에 대하여도 나지 않고 피아와 은혜와 나다 남이다 하는 그 관념 또는 은혜 애착이죠. 모든 것이 일체가 다 정멸해지면 모두 다 떠나서 고요해 사라져 없어지면 부처님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야말로 점차 원각을 성취한다고 말을 하노니 그런 사람은 선지식을 구하여 사견에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에 구하는 바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열반이나 원각이나 도나 구하는 바에 대해서 따로 증여심을 별달리 낸다면 곧 능히 청정각해에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그때 세존이 그 뜻을 거듭하고자 하사 개송을 연설하여 말씀하시기를 정어바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 모든 중생들이 모두가 아예 집착함을 말미암아서 무시무명 무시윤회지 허망하게 유전하나니 네 가지 상을 사종상을 제거하지 못하면 보리를 얻어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애와 징이 마음에 생기고 천곡을 마음속에다 생각에다 두기 때문에
그러므로 미민이 많아서 각성의 등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는 성자를 냈네요. 위에서는 원각해라고 각해라고 했죠. 각해나 각성이나 원적산이라고도 하죠. 원화 속해 무의사, 원화 조등 원적산 다 같은 말이요. 천수경에 나오는 만약 능히 깨달음의 세계에 돌아가서 부처님의 원각의 세계에 돌아가서 돌아가려면 먼저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고 법에까지도 소지자이죠. 법에 대한 애착까지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아까 불조에 대한 것이 다 법에 아니오. 불조에 관한 법에까지도 마음에 두지 않고 떠나면 점차로 가히 성취할 것이니라. 원각을 성취할 것이다. 내 몸도 본래 있지 않거니. 내 몸도 본래가 없단 말이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없었잖아요. 무바란 말이에요. 본래가. 그런데 나에 관해서 나 때문에 왜 증해가 무엇 때문에 생길 수가 있겠느냐. 어찌하여 생기겠느냐. 하유란 말은 무슨 까닭으로 생기겠느냐 말이지. 이런 사람은 선지식을 선지식이 선우라요. 착한 벗을 구하여 마침내 사견에 떨어지지 아니하거니. 하거니와 구하는 바에 따로 마음을 낸다면 구경에 그것은 종국적으로 원각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니라. 성취하지 못할 것이니라. 못할 빗자로 봅니다. 구경의 성취가 아닐 것이다. 정각을 성취한 게 못 된다 그 말이죠. 그것까지 좀 쉬었다 합시다.